アリ一匹逃がしはしない。아, 람각 좀 별론데? 손가락으로 때리네. 원투 람각이네. 지금 컴퓨터를 하고 있어서. 아, 평타를 길게 누르면 각선폼으로 바뀌네요. 여기서 어우 손톱 찍었나. 아, 수건 유광건 들어갔어. 뭐 루시 잘 만든 것 같은데.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서 좋은데. 발톱 자국 상태고요. 무효 데미지 증가. 다시 수건 한 번. 수건 한 번, 스모커한테, 스모레기한테. 오, 수건으로 원큰 내네. 오호. 오. 1대100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다이. 와, 씨 명존세 지대로 들어갔다. 자, NL한테 수건 들어온. 오호. 이 발톱 자국 상태가 어떤 건지 궁금하네. 다시 수건 한번 들어가요. 아씨, 아니네. 차징은 아닌가? 야씨, 유광관이 느낌이 완전 다르네. 지루해. 자, 어우, 좋은데요? 금방 끝나요? 속도감 좋고, 그리고 이제 일반 모드일 때 이제 득점자잖아요. 그때도 뭐 그냥 나쁘진 않은 느낌. 근데 람각 위주의 스킬을 구현하고, 각성폼, 우리가 공격 버튼을 꾹 누르면 각성폼으로 변하는데, 이 각성폼일 때 수건 쓰면은 발톱 상태 부여하고, 그리고 어우, 유광권이 진짜 묵직하네요. 어, 이거 좀 도전할 만한 캐릭터인 것 같은데요? 태극기가 나올 수도 있지. 어, 이제 어, 이거 잘 되네. 옛날에 이거 진짜 안 됐거든. 자, 속도감은 좋아요. 오히려 카쿠가 더 좋다 그랬으면 좋겠다. 자, 각성 스킬 좀 볼까요? 오, 옛날에 그 뭔가 구데기스러운 남각이 아니네요. 아, 바로 돌아오네. 그 각성폼으로 쭉 가는 게 아니고. 그래도 좀 각성폼으로 쭉 가야 멋있는데. 우와, 빅기손 모건에게도 밀려나는 우리 카쿠. 아, 아파요. 뉴욕시 아파요. 각성폼 드나요. 오. 아파요. 일스 차징이야? 아, 오케이. 일스 차징이면 한번 차징 한번 해볼게요. 람각 이거 차징이구나.
남각 차림 볼게요. 와 근데 이거 각성기 뭔가 그냥 좋아 보인다. 기분 탓이겠지? 1대100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겠지. 리그 가면 분명 9대100일 거야. 이거 근데 PC로 하고 있거든. 우후. 미신척 회적왕 버기 나오는 거 아니야? 크로스 길드도 좀 버리기 아까워. 자, 여기까지 할게요. 이제 기린 한번 쓰고 비건 기먼저이. 어 아파 아파. 요거 차징을 한번 더 해볼게요. 어 이게 차징으로 하면 이렇게 가는구나. 오. 오. 아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이거 더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. 이제 이 카쿤 죽을 겁니다. 자 깃발 채우는 속도가 빠른다. 아, 깃발 채우는 속도가 빨라서 5성부터 좋을 것 같다. 저거 누르고 있으면 계속 돌아요. 춘리 스핀버드 킥 아까처럼 뒤에 나쁘지 않아요. 수비수 치고. 자 이제 죽을게요. 이제 와폴로 제발 날 죽여줘. 자 윈드밀 시계 돕니다. 윈드밀 시계 돌아요. 와 요거 좋네요.